어림없는 소리. 박사의 연구의 SR. 넌 못 지나간다. 안 돼, 내 16만 원! 이거 울타리야, 잘 나오는 줄 알았다고, 나. 이거 24주년 카드에서 거의 박사의 연구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박사님 한 분은 여기 박제시켜놨어요. 와, 진짜 25주년 상자는 딱 한 박스만 까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수전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갓팩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녀석 정말 힘들게 구했거든요. 빠밤! 하이클래스팩 샤이니스타 V. 여기에서 무려 흑자몽 VMAX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거 뽑으면 인생 역전 가능이야. 그리고 우리 귀여운 뮤 울트라레어 이로치 뮤 너무나 갖고 싶다. 그래서 오늘 뮤 사냥을 위해 퓨전 하츠까지 준비했습니다. 포켓몬 코리아, 당신들은 내 진심을 막을 수 없어. 이게 그 유명한 샤이니스타. 난 여기에 나의 흑자몽이 있을 거라 믿어. 자, 먼저 퓨전 하츠부터 까봅시다. 예, 퓨전 하츠에는 별로 좋은 게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럼 퓨전 하츠 세팅 됐고, 옆에는 지금 샤이니스타 대기 중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여기서 뮤 특일만 나와도 완전 그냥 본전 이상이거든요. 이게 퓨전 하츠가 봉입률이라고 그러죠. 그 레어 카드, 좋은 카드 들어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역시나 뭐 시작부터 뭐 아주 기분 좋게 탓하는구만. 하이! 오, 나 이제 잘 까는 것 같은데 카드깡. 눈이 먹이로 줘라. 옆에 까서는 전혀 뭐 등장할 생각조차를 안 해요 이거. 자, 아쿠스타. 오늘도 느낌이 영. 제발 좀 나와봐. 이제 VMAX라도. 아주 커요운 햄찌가 나왔고요. 랄랄랄랄랄랄라. 제가 저번 시간에 뮤를 못 뽑아서 정말 서러운 마음에 이거 퓨전 하츠 분노의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뭔가 느낌이 안 와. 이거 뭐랄까, 그 전에 깔 때는 약간 손맛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아, 이 맛이 아니야. 원래 시원하게 막 나오고 그랬는데. 나 이거까지 망하면 운다. 진짜 울어. 차차차. 아, 샹델라 브이. 야마, 한번 나올 때 됐다 임마. 제발. 아, NO! 저번 이후로 너무 안 나오는데? 저 저주 제대로 걸렸나봐요. 와, 야 이거 나와라. 요쯤에서 한번 나올 타이밍 됐다 이제. 아, 형제라!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 맞아, 퓨전 하츠에서 혁진이 나왔었잖아! 혁진아! 망했어요. 아니 왜 그 많은 것 중에 또 혁진이 하이퍼레어가 또 나오냐고. 똑같은 게 퓨전 하츠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아, 혁진아 너가 사실 메인은 바로 요 샤이니스타죠. 샤라랄랄라. 어우, 이 영롱한 빛깔 보세요. 여기에서 뭐든 뜨면 돼. 마리, 샤이니스타 마리가 진짜 이쁘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흑자몽 V나 흑자몽 VMAX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떠도 완전 핵 이득 중에 이득입니다. 저기요, 누구니? 자몽이니? 네, 자몽입니다. 당장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래, 형한테 와라 임마. 형이 잘해줄 테니까. 응, 10장 들어있는 팩이고요. 딱 그냥 그 클라이맥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찌로로, 찌로꼬치, 두루지 벌레, 모르페코, 쬐끼몽. 나 뒤에 뭔가 반짝인 거 본 것 같은데. 설마 시작부터? 우파 짜샷. 어? 뜨긴 했는데.
짜졌네. 코요미 짜졌네. 어쩌고. 아야, 나 이거 뭐 가치를 모르겠네. 기다려봐요. 네이버에서 3만원이면 이거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안 돼! 내 흑자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갓팩! 갓팩 한번 노려보자! 갓팩이라고 해가지고 싹 다 초이기 카드로 들어있는 그런 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발, 제발? 나 이러면 안 돼. 제발. 이럴 수 없어. 아, 또 레펄트 적당히요! 어?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어? 무한다이노. 어? 어메이징 레어? 이베타르. 아, 어메이징 레어가 여기 샤이니 스타에서 나오는군요. 야, 나 이거 어메이징 레어도 갖고 싶었는데. 이거는 나배드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가보자. 난 믿는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어. 연번이. 오, 확실히 뭔가 많이 나오긴 한다. 펄스멍 더블 레어 나오고요. 또가스. 이건 또 뭐야? 아, 이게 그 이로치 버전 레어군요. 이런 거는 뭐 이쁘네. 확실히 샤이니 스타가 왜 인기가 많았던지 알겠어요. 괜찮은 녀석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케이, 요거 나배드. 달마콰 메롱꿍이 베미스로우 볼미 달마. 확실히 근데 못 보던 녀석들 등장하니까 신선하긴 하네. 또도가스 스위콘. 오, 사박사님에 이어서 이번엔 너냐? 이번엔 너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진짜.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할 수 있잖아. 아! 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눈이 먹이 에이스번. 이제 나온 거 단 두 개예요. 진짜 끝이야 여기서? 제발 제발 우르 단차곤 드래건치. 제발, 나 오늘 개망했단 말이야. 꽃이죠. 더프 스타디움 데스판 대왕길이도. 어? 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와! 휴지 최초 울트라 레어 등장! 와! 거기 무한다이노. 아, 이게 울트라 레어구나. 야, 무한다이노님 입장하십니다. 나이스! 와! 아, 비록 우리 흑자몽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선방. 그리고 나 진짜 울트라 레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야, 샤이니스타 갓팩 맞네. SSR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울트라 레어가 또 등장할 수도 있네요. 이게 캬, 이게 카드지. 이게 울트라 레어고 빤딱빤딱 한 게 겁나 멋있네. 망하라는 법은 없네요. 자, 마지막 한 팩 대망의 마무리하고 뭐 일단은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대는 안 하면서 여기서 더 바라는 건 양심 없는 거지. 솔직히 레돈벌레, 지그재그리, 로토무, 소안나, 프로베 VMAX, 어? 인텔리레온. 희귀한 화석까지. 야, 확실히 뭔가 잘 나오기는 한다. 야, 이거 샤이니스타는 더 까고 싶은데? 재밌다. 까는 맛이 있네. 아, 말이나 흑자몽 원하긴 했는데 이거 한 박스에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죠? 그래.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혁진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도 손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울트라 레어를 처음으로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근데 이거 VMAX가 아니라 V네? 조금 아쉬운데. 아, 그래도 울트라 레어 처음 등장해서 목표 중 하나는 성공! 오케이.